제가 지금 레이저 탈모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자, 탈모인들은 머리숱이 없다는 이유로 고충이 많습니다. 탈모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깔끔한 외모, 단정한 머리, 이런 채용 조건을 보는 순간 20, 30대 탈모인들은 벌컥 겁이 납니다. 연애도 하고 이제 취업치료 이제 해야 되는 좀 더 단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걱정이 되고 취업 부분에서 제일 많이 걱정이 되죠. 대머리란 이유로 호텔 취업을 거부당했다는 기사에 심장은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당연히 그런 생각. 이번에도 제가 사실 2016년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면접을 여러 곳을 다녔었어요. 항상 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약간의 피해 인식을. 임 씨는 취업 면접 때마다 한없이 위축됩니다. 인사를 이제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조차도 그렇고 모자를 쓰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괜히 머리 보는 것 같고 제 콤플렉스를 자꾸 이제 건드리는 듯한. 진우복 씨는 탈모 고민을 하다 아예 가발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한번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 좀 내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넣은 거죠. 탈모인들은 주당 7에서 10만 원꼴로 들어가는 탈모 치료비에 또 웁니다. 예, 대학 등록금도 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생활비도 제가 다 내는데 알바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알바인데? 전에 근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밖에서 주말 알바. 건강보험이나 뭔가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거 좀 적용을 좀 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형 탈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이 되죠. 아, 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근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많이 빠져서 외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되기가 어렵죠.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20, 30대 원형 탈모증 환자만 따져도 5년 전 대비 8.9% 증가한 7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2030 탈모인들은 취업 문이 차별 없이 열리기만 바랍니다. 점수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벌어야 되는 게 인터넷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부담한 것 같아요. 머리 때문에. 앵커 출동입니다.